Hello, welcome to Anna's class. 하나로 통한 영어, 하나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 사랑에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자, 한번 let's have a look. 오늘 배울 표현들, 반했어, 데이트 신청했어, 거절했어, 누구 사귀는 사람 있나요? 라는 영어 자연스러운 표현들 배워볼게요. So, 누구에게 홀딱 반하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the first one is I have a crush on her. I have a crush on her.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crush라는 표현은 약간의 love랑은 좀 달라요. love는 뭐 true love, 진정한 사랑이겠지만 crush는 약간 짧고 강렬한 그런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So, 나 반했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겠죠? So, I have a crush on her. 나 걔한테 완전 반했어. 그리고 you can also say she's my crush 할 수도 있어요. 명사로 써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반한 사람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뭐 I had 과거로 써서 I had a crush on my math teacher when I was in high school 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뭐 math teacher한테 약간 짝사랑했잖아 이런 표현을 I have a crush on someone 이렇게 쓰고요. 자, I'm into her 하면 그녀한테 빠져 있어라는 표현이라든지 I fell in love with her. 난 그녀의 사랑에 빠졌어요. I'm in love with her. 이런 표현들도 사랑에 관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확실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자, 데이트 신청하다의 기본적인 표현은 신청하다, 했다가 되겠죠? 하다는 ask her out일 텐데 했다니까 You know what? Last night I asked her out. I asked her out 하면 나 그녀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혹은 I asked her out for a date. 자, for a date 해도 되고 for dinner 해도 돼요. 나 그녀한테 저녁 먹자고 했어 라는 표현이 I asked her out for dinner 해도 되고요. I asked her out on a date. 데이트 신청했어. for로는 I asked her out on a date. 이런 표현 쓸수 있고 데이트를 하다는 go on a date 라고 표현해요. I went on a date last night. 나 어제 데이트했잖아. I went on a date. last night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했어라는 간단한 표현은 she turned me down. turn someone down 하면 거절하다라고 돼요. 꼭이 표현은 사실 제안을 거절하다도 될수 있어요. 거절하다. 우리 거절하다로 refuse를 많이 쓰시는데 일상 캐주얼한 회화에서 she refused me 이렇게 쓰기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you know what she actually turned me down 해서 나를 실망 나를 거절했어 내가 데이트하자는데 거절했어라는 표현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she said no 할수 있겠죠 you know what last night I asked her out but she said no 그녀가 no라고 했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누구 사귀는 사람 있나요? 라는 자연스러운 표현. 우리 do you have a boyfriend? 당연히 쓰실 수 있지만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도 남자친구 있으세요랑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럼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Are you seeing anyone? Are you seeing anyone? 이런 표현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 반했어? I have a crush on her. I'm in love with her. I'm into her. I fell in love with her.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데이트 신청하다. I asked her out. I asked her out for a date. I asked her out on a date. 이런 표현들 거절 당했어. She turned me down. She turned me down. 마지막으로 누구 사귀는 사람 있나요? 자연스럽게는 Are you seeing anyone? Are you seeing anyone?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